아우, 아우, 목이야. 아우, 목이야. 아니, 당신이 운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끼어들었잖아요. 아니, 됐어. 그럼 각자 보험 처리해. 아이, 참. 아이, 살다 보니까 또 보험에 전화를 다 해야 되네. 아이, 참. 아. 항상 고객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뭐야? 광보험. 뭐야, 이거? 사랑해요. 사랑해 고객님, 항상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황보험 상담원 허안나입니다. 예, 예, 저기 사고가 나서 그런데요, 처리 네네.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고객님. 예, 예. 저 고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의 예. 본인 확인을 위해서 저 고객님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예, 예. 고객님 점심 드셨어요? 예, 예. 본인 확인 되셨고요? 예? 확인됐다고요? 배부른 유민상 고객님 맞으시죠? 아, 예, 맞는데. 아, 예, 아, 예, 확인 되셨어요, 고객님. 예, 됐고요. 네, 말씀하세요, 고객님. 사고 처리나 빨리 좀 합시다. 아, 사고 처리요? 예, 예. 사고 처리 담당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왜 이런 식이야? 항상 고객님께서 사랑으로 좀 잘 좀 하지, 이게 뭐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상담원 황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여기 좀 사고가 네네. 났는데요. 네네. 예, 저 급해서 그런데 혹시 여기 렌터카 같은 거 됩니까? 아, 렌터카 됩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예, 고객님. 예, 예. 잠시만 차량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고객님. 예. 죄송합니다. 이거 어쩌죠? 요즘 그 사고 성수기라 예? 뭐? 승용차가 아, 다 렌트가 됐네요. 지금 트럭 한 대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트럭이요? 네네네. 아, 뭐 그냥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줘요, 그냥. 아, 트럭 렌트해드리는데 예. 그 안에 있는 수박은 다 파셔야 됩니다. 예? 뭐요? 파셔야 돼요. 아니, 왜 수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먹는 거 파셔야 됩니다. 예예. 예. 약관에 나와 있어요. 무슨 약관? 약관을 잘 보셨어야 돼요. 아이씨. 예, 어떻게 하죠? 아, 마음이 아프네요, 고객님. 예, 말씀이시죠. 알았어. 예. 됐고. 네네네. 됐고요. 저기 네네. 뭐야? 왜 아무도 안 옵니까? 출동 안 해요? 뭐 그런 거? 아, 출동 서비스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출동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항상 그냥 받아.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황보험 출동 서비스 담당 네. 김대성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저기 네.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네네네. 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사고 나셨다고요? 네. 사고 난 곳이 어디시죠? 네, 여기가 부산 해운대입니다. 아, 해운대 부산이요? 예. 네. 어떡하죠? 예? 여기 서울인데. 예. 아니 무슨 아니 빨리 와요 무슨. 고객님 아무리 빨리 가도 4시간은 걸릴 텐데 기다리실래요? 아니, 무슨 아니 부산 쪽에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여기 서울이에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고객님 예. 아니 서울에서 가입하셔가지고 부산에서 사고를 내시면 저희 보고 예.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라 아, 고객님 지금 어디시라고요? 저 부산이요. 저는 어딨나요? 서울이요. 사고를 누가 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고객님 말씀은 예. 아, 부산에서 본인이 사고를 냈는데 서울에 있는 제가 부산까지 내려와라 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아 부모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부모가 왜 나? 소름이 막 끼쳐요 고객님. 아니 소름이 아이 사람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아니 보험금 네네네. 같은 거 줄 거 아닙니까? 아 보험금이요? 예. 네, 담당자 따로 있습니다. 아~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항상 고객님께 정성을 다하는 보험금 담당자 황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까도 당신 아니었습니까? 황효니. 아, 네. 아닙니다. 아유. 예. 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예, 예, 말씀했고요. 예, 예, 예. 예, 저, 저기, 저 보험금. 아, 예, 보험금이요? 예, 제가 뭘 가입했나요? 아, 지금 가입하신 거 보니까 예. 유민상 고객님이시죠? 예, 예. 100억 상당의 100억 보장보험 가입하셨네요. 어, 저희 100억... 회사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예. 진짜? 100억 준 거야? 사망 시, 운전 중 사망 시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해드리는 오. 대단한 보험입니다. 오, 예, 예. 최대 100억 원? 그렇습니다. 사망 시 100억 원을 보장해드립니다. 예. 단, 예. 사망한 본인이 직접 오셔야 가능하다는 예. 얘기가 되겠죠? 예. 사망하신 본인 직접 오셔야 돼요 회사로. 예, 아니 예. 죽은 사람이 돈을 받아 어떻게 가요? 아, 정 못 믿겠으면은 네. 뭐 죽고 나서 방문해 주시면 아니 네, 확실하게 처리해드릴게요. 죽고 어떻게 방문?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관을 잘 읽으셨어야 되는데. 아니 약관에 약관 아우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예. 말도 안 돼. 약관 잘 보셨어야 되는데. 당신 야, 예, 불만센터 예. 신고할 테니까 빨리 연결해. 네? 나 불만센터 신고한다고. 아 고객님 죄송한데 그거는 불만센터 제가... 연결해 빨리. 불만센터 담당자 따로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고객님, 예, 고객 불만센터 상담한 허안나입니다. 네, 아, 아까도 당신 아니었어요? 아까 허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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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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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고객님. 저기 막 불만 많으니까 빨리 접수합시다. 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럼 고객님 불만을 삐 네. 소리가 끝난 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뭐가 이렇게 귀여워? 접수되었습니다. 뭐요?
길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짧게 할게요 고객님. 아니 그게 미안해요, 아니라 고객님. 말씀하세요 고객님. 당신 사장 바꿔봐. 예, 아 사장님. 사장 빨리 바꿔. 사장님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고객님. 전설단 사장 황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 또 사장이야? 황현 외자입니다. 아. 예. 어, 컴퓨터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가 안 돼 벌써. 어, 이거 에이스한테 전화해야겠는데 이거? 어, 씨. 응. 항상 고객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황 컴퓨터 센터. 어, 뭐야? 얼른 사세요. 뭐? 얼른 사? 네, 고객님 항상 고객님의 입장을 생각하니 황 컴퓨터 센터 상담은 하나입니다 고객님.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컴퓨터가요 고장 났고 이거 수리 네. 좀 해야 되는데. 아, 네 고객님. 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고객님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눌러주십시오. 예예. 예. 고객님. 예. 띠띠띠띠라고 하시면 확인이 안 됩니다 고객님. 예. 아니 7900 이렇게 딱 누르면 본인 확인 되셨고요 고객님. 아 듣고 확인할 거면 왜 누르려고 그래요? 다혈질 유민상 고객님 맞으시죠? 아 다혈... 다혈질 왜 내가 확인하는 아, 사람 아, 예 고객님 알았어요 알았고 예. 수리 접수나 빨리 좀 해주세요. 아 수리 접수요? 네. 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아, 그럴 거면 왜 저거 해. 항상 고객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컴퓨터 센터. 얼른 사세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센터의 상담원 황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컴퓨터가 고장이 나갔고요. 아, 고장나셨어요? 예. 많이 불편하셨죠? 예, 예. 아, 제가 그럼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예, 예. 선이 잘 연결됐나 한번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은 다 연결됐어요. 아, 연결됐어요? 그럼 전원 예. 버튼을 누르시고요. 예, 예, 전원. 켜졌죠? 예.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예. 동시에 누르시면 예, 눌렀어요. 큰일 납니다. 예? 어, 무슨 말이에요? 다 날아가요, 그거. 아니,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죠? 누르셨어요? 아니, 누르라고. 다 날아간대. 아니, 누르라고. 아, 이렇게 하면 100% 본인 과실이다. 어, 왜 본인 과실이에요? 아, 무상승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니, 이거 누르라고. 본인 과실이에요. 어, 이게 보증서에 본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 아이고, 방법이 없네. 알아서 어차피 예, 고장난 거니까 수리기사나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수리기사 보내드릴 텐데 요즘 수리 성수기 기간이라. 뭐요? 아, 지금, 어, 잠깐만요. 필리핀 쪽에 한 분 계시네요. 뭐요? 아, 필리핀 수리요원인데 이분 보내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 필리핀 사람이요? 굉장히 잘 고칩니다. 수리계의 빌게이츠, 필리핀계의 아... 빌게이츠요. 예, 예. 아니, 그냥 고치는, 와, 보내주세요, 그냥. 네, 이거 몇 시쯤 보내드릴까요? 저 퇴근하고 저녁 9시쯤에. 9시면? 네. 그럼 9시쯤에 보내드릴 텐데 잠은 네. 재워주셔야 돼요. 어, 내가 그 사람 왜 지워줘요? 예, 멀리서 오셨어. 예. 아니, 어, 내가 왜 지워줘요? 집이 마닐라예요. 집이 없어요. 아니, 아니 예. 그렇다고 내가 지워줘요. 감... 예, 보증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아, 보증서에 나와 그런...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생이 되시는데. 예, 예, 알았어. 길어. 아! 그냥 받아,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나 고객님께 정성을 다하는 황 컴퓨터 센터 수리기사 김대성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이거 한국 수리기사 있었네요? 네네네네. 그럼 당신이 좀 오면 되겠네. 어떡하죠? 전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나갈 짬밥이 아닙니다, 고객님. 뭐요? 수리는 막내들 나가고요. 어? 대짬에 나가기는 좀 그렇네요, 예. 아니, 그게, 그런. 네네네. 아니, 그렇다고 외국인이 네. 오는 게 어딨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왜? 고객님 조회를 해보니까 네. 한국 기사님이 들어오셔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다행이네. 그럼 좀 빨리 좀 보세요. 네. 제가 혼자 네. 살아가지고 저녁 9시까지 꼭 와야 돼요. 아 혼자 사신다고요? 예예예. 예, 예. 어떡하죠?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또? 아 기사님이 여자분이라 불안하네요 좀. 뭐? 아니 왜 불안해요? 아 되게 섹시한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아니 왜 웃어 거니 나고. 몸매가 너무 이뻐요 고객님. 어,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죠. 아니 그냥. 우리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이 오든가요? 전 나갈 짬밥이 아니에요, 고객님. 아, 네, 아니, 고객님. 예. 아니, 컴퓨터 누가 쓰셨어요? 제가 썼죠. 고장은 누가 냈나요? 제가요. 고객님 말씀은 본인이 쓰다가 본인이 고장이 났는데 집에 섹시한 여자가 9시 이후에 왔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아니, 정리가 어떻게 그래요? 소름이 끼쳐요, 고객님. 그렇게 양심이 허락 안 해요, 고객님. 그런 말이, 아. 어, 그쵸, 내가 가서 무서워요, 고객님. 어, 그러세요. 어, 뭐야? 아 그런 소리 낸 게 아니라 아 됐어요 됐고 네. 나 수리 됐고 그냥 이거 환불 받았어 환불 아, 환불이요? 네, 환불, 환불 담당자 따로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상담원 김대성이었습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고객님. 아 예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항상 고객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고객 불만센터 상담은 후 안내입니다 고객님. 예, 예. 이거 저기 저 불만 많으니까 빨리 접수합시다. 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예. 고객님의 불만을 삐 소리가 끝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삐 옆 예 어이 뭐야? 접수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싫어!